뭐가 다이소고 뭐가 꾸셀이야? 이게 잘 올라가는데? 어머, 이게 꾸셀 아니지? 다이소 맞지 너? 아 근데 이게 따라하려고 진짜 노력을 했네. 어 잠시만요 여러분, 나 지금 다 당황했어. 나 지금 눈물 날라 그래. 어 나 왜 울어? 어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너무 좋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진짜 요청이 너무나도 많았던 짜란짜란짠짠 다이소의 파운데이션 브러쉬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딱 얘만 리뷰를 하면 뭔가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짜라란 꾸셀에서 판매하는 브러쉬까지 구매해왔습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는 지금 꾸셀 브러쉬 저렴이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또 어떻게 또 얘 3,000원짜리가 37,000원짜리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패하는지 제가 솔직하게 아주 신랄하게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훈이 형과 함께 리뷰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럼 가까이에서 다가오세요. 팔로미! 아우 다시할게요. 어머 그러면 다가오세요 여러분. 팔로미! 제가 오늘 사용할 파운데이션 조합은 짜라란! 에스티로더의 더블 웨어. 살짝 더럽네요. 그래서 에스티로더 더블 웨어랑 더 페이스샵의 인크레스팅 글로우, 이 두 가지 꿀조합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꾸셀이야? 아니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가 다이소고 뭐가 꾸셀이야. 얘가 약간 소형 대형 느낌이지 않아요 여러분? 얘가 소형 얘가 대형. 그러면 다이소부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콕콕콕콕콕 깔끔하게. 어머 잘 먹는다 아주. 벌써 기분 좋아요. 기분 좋고 느낌 좋고 발라 발라버려 밤. 피부에 올릴게요. 더 가까이 오셔도 될 것 같아. Follow me. 뜬 올려볼게요. 이런 느낌. 어머 얘 잘 올라가는데? 어머 얘 꾸셀 아니지? 다이소 맞지 너? 어머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결자국 많이 난다고 댓글 다셨... 어머 어떻게? 잠시만요. 아니 나라라란던. 나 약간 디스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우와 얘 어쩜. 어머 얘 모질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아니 이게 바르는데 솔직히 블러. 어머 아쉬워 벌써 12시. 이게 사실 모질도 모질인데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 보여야 되거든. 어머 브러쉬를 사용할 때 발림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발림성 굉장히 좋은데? 얘 어떻게 발렸냐면요. 어머 어머 결자국이 없는데? 여러분 결자국이 없잖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눈가 같은 경우는 스펀지로 눌러서 이렇게 결자국을 없애줄게요. 사실 저는 퍼프를 브러쉬를 사용해도 두드려주는 편인데 얘는 어머 결자국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딱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코 부분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어머 근데 얘 어머 얘는 어머 세상에 그냥 브러쉬로만 발라도 될 것 같은데요? 신기한 게 결자국이 진짜 안 남네? 그쵸 여러분? 얘 진짜 잘 발린다. 다이소 달려가세요 여러분. 이거 쓰러 오세요. 아 저는 혹시나 이게 좋을까봐 하나 더 샀거든요. 혹시나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샀거든요. 그래서 어머 저 이거 가서 다음에 4개 정도 쓰러 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대로 약간 이게 여러분 이렇게 메말라가 갈라짐이 조금 있네요.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아. 그래서 어머 이거 봐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이게 바르면서는 사실 결자국에 따라서 발리는 건 또 아니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부드럽다. 나는 발림성, 나는 브러쉬를 사용할 때 발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써보세요. 브러쉬 바르는데 지금 세상 기쁘고요. 세상 지금 살아있는 기분, 약간 생기있는 기분 그런 느낌 들어요. 여기 턱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쳐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대쪽.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이 브러쉬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 별명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또 사베님 브러쉬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네이버에 딱 꾸셀 브러쉬 22호만 치셔도 바로 이사베님이 연관 검색으로 뜬다는 바로 그 전설 레전드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라. 어머 세상에 어떡해 여러분. 미쳤네. 아니 제가 사실 다이소 꾸셀 못지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꾸셀 승. 지금 딱 바르자마자 꾸셀 승. 굉장히 발림성, 어머 제 손등, 어머 손등에 딱 이렇게 하는데 느낌 자체가 다르고요. 굉장히 촘촘하고 부드럽고 얇게. 다이소도 굉장히 얇게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머 비슷해요 여러분. 어머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이게 훨씬 좋아요. 그치 당연하지. 3,000원과 37,000원이 같으면 꾸셀 왜 쓰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와 근데 미쳤다. 아 근데 이게 따라하려고 진짜 노력을 했네. 지금 사용을 해보는데 손등에 느껴지는 그 텍스처가 굉장히 비슷해.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다이소 같은 경우는 약간 센치를 좀 극대화 시켜본
본다면 한 10cm 느낌이라면 이 꾸셀 같은 경우는 1mm 느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얘도 얇게 뽑아낸다고 뽑아냈는데 굉장히 도톰하게, 아 얘는 사실 이니스프리랑 훨씬 더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니스프리도 약간 꾸셀의 저렴이판인가 보다. 그쵸 여러분? 어머 근데 얘 진짜, 어머 얘 지금까지 지금 여기 봐봐 여러분,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도 굉장히 촉촉하게 머금고 있어요. 그럼 바로 발라볼게요. 어머 진짜 입틀막이야. 어머 이거, 어머 이거 진짜, 어머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나래기 이거 왜 사, 왜, 어머 나래기 이거 왜 지금 샀니? 이게 말이 돼? 맞아요 여러분, 엄청 얇게 올라가. 어 나 지금, 어 잠시만요 여러분, 나 지금 다 당황했어. 나 지금 눈물 날라 그래. 어머 나 진짜 당황했어요 여러분. 어 나 왜 울어? 어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너무 좋네. 어 나 진짜 화장품에 감동받아서 눈물 날려던 거 처음이었어.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와 미쳤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파운데이션 리뷰를 하면서 레이어링 해줄게요 뭐 레이어드 해줄게 이런 말 했잖아요. 어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얘야말로 진짜 레이어드를 할 수 있는 브러쉬의 끝판왕인 것 같아. 제가 사실 이게 얼마나 좋아 봤자겠지, 나는 맥브러쉬가 진짜 단연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맥브러쉬를 이겨요. 맥브러쉬는 좀 곱게 올라가고 잘 펴발라준다의 느낌이 강했다면 얘는 굉장히 얇게 진짜 미세하게 사라락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이 강해서, 어머 진짜 이거는, 아 진짜 미쳤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다이소에 손도 들어주고 싶었는데 어우 죄송해요 여러분. 다이소도 너무 좋아요. 다이소도 너무 좋은데 그래요 사배님이 쓰신 이유가 있지. 역시 갓사배님 사배느님 여러분 찬양하라 찬양하라 사배느님 갓사배. 그래서 이 브러쉬가 뭐라고요? 이거는 꾸셀 브러쉬입니다. 꾸셀 꾸셀의 파운데이션 브러쉬. 그리고 코 부분 같은 경우는 스펀지랑 이렇게 해서 올릴게요. 이 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질문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렇게 잉크레스팅 증정품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에도 발라볼게요. 네 꾸셀이에요 여러분. 37,000원이면 여러분 사야돼 진짜 이거는. 어머 갑자기 꾸셀 사래. 여러분 한번 사봐요. 진짜 후회 안해요. 와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미쳤는데. 와 진짜 미쳤는데. 꾸셀 사랑해요 여러분. 또 얘가 좋은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파운데이션이 살짝 매트해지잖아요. 그니까 굉장히 얇게 올려주는 것도 올려주는건데 커버력을 한층 더 올려주는, 처음에는 그 파데의 질감을 그대로 올려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살짝 매트해지면서 커버력까지 올려주는, 근데 그 커버력을 완전 얇게 얇게 올려주는 느낌이에요. 와 여러분 다가오세요. Follow me.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이소 짜라란 꾸셀 짜라란 반반 발라봤는데요. 처음에 사용할 때 다이소도 굉장히 얇게 얇게 올라간다, 매끈하게 올라가는,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이 충분했습니다. 정말 3,000원의 값어치 칭찬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사실 꾸셀 저렴이라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 내 얘기 들어봐. 하려고 했는데 꾸셀 저렴이 느낌 물론 있어요. 있는데 꾸셀을 바르는 순간 어머 다이소가 꾸셀을 저렴이라고 이렇게 나불대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와, 꾸셀은 진짜 갓 오브 갓, 진짜 완전 신의 영역의 브러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짜라란 바로 이니스프리의 납작 브러쉬 있죠. 이 윤광 브러쉬의 저렴이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사이즈도 굉장히 비슷해서 나는 이니스프리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를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 결자국이 더 안 남기는 해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파운데이션 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갈라진 현상이 좀 있어요. 촘촘하지 않다라는 거죠. 얘는 굉장히 촘촘촘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말라가면서도 이 형태를 잘 유지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촘촘하지 않아 절대로. 그리고 층이 뭐 여러 겹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서 이렇게 갈라짐이 좀 심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을 드리면 다이소 브러쉬도 정말 기대 이상, 완전 기대 이초초초 이상이라면 꾸셀은 진짜 앞으로 또 이제 꾸셀만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모든 파운데이션 브러쉬 파운데이션 리뷰에는 이 꾸셀 브러쉬가 함께 할 거다 라고 이제 미리 공표를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요청해줬던 다이소 꾸셀 브러쉬 비교 영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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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셀 꾸셀. Love in a room, it's been way too long.